하이 여러분, 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년 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거북이를 입양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북이냐면 바로 테라핀 거북이라고 하는데, 이 테라핀 거북이들은 미국 동부에 사는 물거북이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온순하고 키우기도 쉬워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거북이인데, 오늘 특별히도 갓 태어난 그 아기 거북이들을 제가 입양을 받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번식철이 바로 지금 7월,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거북이 알도 찢어보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거북이들이 귀여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이 테라핀 갤러리 되게 유명한 곳이죠. 안녕하세요. 테하. 테하가 뭐예요? 테라핀 하이라는 뜻이고요. 갤러리 입장하실 때 테라핀 하이 외치시면 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장님, 오늘 텐션 오늘 왜 이렇게 좋으세요?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들, 이제 테라핀 거북이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도 한번 자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정말 귀여운 거북이인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겸 제가 입양받는 거 한번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네, 브리님 감사합니다. 테라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테라핀 진짜 너무 귀여워서 저 2년 기다렸어요. 빨리 오셨어야죠 갤러리에. 아 테라핀 원조 맛집인데. 드시는 거예요? 네. 아, 야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 테라핀 종류들이 이게 한 종인데 로컬에 따른 아종 이름이 있고, 네네네네, 오프 이름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이름 부르기 나름인데 뭐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등등등, 텍사스 지역에 따라서 또 테라핀이 또 있기도 하고, 여기는 플로리다도 있고요. 와 내가 플로리다에서 거북이 본 게 혹시 테라핀인가? 와 진짜 다양하네요. 여기 거의 대부분 있는 건가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요번 연도에 태어난 이제 테라핀, 아기 테라핀들인데 너무 귀엽죠? 우선 보세요 이거. 아 귀여워. 야, 영. 아 얘, 아 얘네 지금 겁이 많네. 진짜 너무 귀엽다. 짜란. 얘네가 무슨 테라핀이죠? 이 친구들은 오네이트 테라핀이라는 아종이에요. 오네이트 테라핀은 이런 점이 얼마나 많고 적고 요 차이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말랑말랑하고 뭐 핑크핑크 이런 거, 우리 남자는 핑크잖아요. 그래서 핑크여서 오네이트가 인기가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는 핑크. 역시 사장님 잘하시네요. 남자는 핑크.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 31도가 있고 여기 보면 27도, 28도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아, 거북이는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정해지는데요. 보통은 입양하실 때 뭐 브리딩을 떠나서 암수를 입양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하셔서 하시게끔 얘네들 부하 조건을 써놨어요. 이게 점점 지구온난화 되면서 자연에서 번식되는 바다 거북이들이 주 특징인데,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나오거든요. 자연에서는 수컷이 보기가 힘들어서 알을 수거한 후에 인공부화를 저온에서 시킨 다음에 방생을 하는 프로젝트도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암수 구분이 된다, 뭐 그런 뜻이고, 구분해서 입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와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이랑 얘는 다른데, 얘는 혹시 무슨 테라핀이에요? 이 친구도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중에, 어 미안해, 네네네네, 가장 인기가 많은 콘텐트릭이라는, 네, 친구예요. 콘텐트릭은 여기 또 동물동물한 동심원 있잖아요. 콘텐트릭 단어 자체가 이게 동심원이라는 뜻인데, 동심원의 특징이고, 이렇게 칸마다 네모난 거, 그리고 얼굴이 결국에는 하얗게 되면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콘텐트릭이에요. 아 진짜요? 네. 꼬부기 너 태어난 지 얼마큼 됐니? 얘네들은 약 한 3주 정도 된 친구들이에요. 아 3주 정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베이비들 있죠? 요번 연도에 번식된 베이비들이 쫙 있고요.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가 좀 큰 거북이들, 약간 청소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왜 귀여운지.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 아 왜 안 하냐?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손을 하면은 졸졸 따라오거든요. 강아지들도 부르면 오듯이 거북이들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물강아지라고 하거든요. 테라핀들을 보통. 부르님이 밥 주는 줄 알고 물속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쁘네. 네 귀여워요. 이게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이쁜데 실물로 보러 오세요. 아 네. 네 여러분도 한번 오세요. 혹시 제가 부탁드렸던 거, 그 갓 태어난 그 아장아장 그 아기들 그 어디 있죠? 갓 태어난 아가들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오늘 다 준비했어요. 진짜요? 드릴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와 대표님 진짜 이거
진짜 바리바리 싸우셨네요. 와, 감사해요. 네, 저희가 부화장은 다른 곳에 있어서 인큐에 있는 애들이 마침 또 부르는 오신다 그랬는데 애들이 오늘 너무 놀랐어요. 와, 진짜 많다. 제가 보고 여러분들 이쁜 네. 아이로 그냥 받아갈 거라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아이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작냐면은 거의 뭐 100원짜리. 우와. 진짜 이런 친구들 건강하게 태어나서 난항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는 게 기술입니다. 난항 흡수할 때까지 안 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노하우 네네. 공개해. 네, 일단 노하우. 근데 어디 갔어요, 애들?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다 땅 밑으로 내려가요. 아. 보습 때문에도 그렇고 일단은 빛을 싫어해요, 아기 때는. 우와, 그리고 다른 사육자, 아, 다른 부하 인큐인데 건강하게 다 태어났네. 너무 이쁘다. 부르님 모신다고 하니까 애들이 때 맞춰서 네. 나와줘서 저도 할 말이 있고 참 재밌네요. 원래는 이렇게 갖고 다니진 않고요. 오늘. 아, 맞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려서 데려온 겁니다. 네, 우와,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구독자분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애들. 이거 진짜 이렇게. 아래에서 나온 애들. 이거. 와, 이 친구도 한번 살짝만 얼굴만 봅시다. 야, 잠깐 주세요. 얘는 좀. 얘도 이제 흡수 거의 다 됐네요. 네. 거의 다. 아직 있긴 하다. 우와,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아기 거북이에요. 1일차입니다. 1일차. 네. 와, 진짜 작네요. 약간 500원짜리 동전만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네는 갓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먹이를 막 먹거나 그러진 않죠? 네, 갓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못 먹고요. 왜냐면은 먹인지 모르니까. 난항이 흡수가 다 된 아이들은 다 옮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난항이 흡수된지 안 된지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열려있잖아요. 이게 좀 닫혀요. 이게 흡수가 되면은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몸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이게 닫혀요. 그러면 얘네는 그 테라핀 중에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무늬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아. 네, 얘네들은 2세대 정도 되는 라인 콘셉트 애들이에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크기거든요. 바다 거북이도 태어나면 갈매기들이 잡아먹듯이 얘네들도 실제로 어떤 야생동물들이 거북이들이 부화해서 땅에서 올라오면은 이 테라핀 애들도 엄청 많이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테라핀이 국제적으로 네. 보호종이죠? 예,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네. 사이테스라는 협약에 묶여서 이렇게 분양할 때, 입양할 때도 그런 서류 교환을 하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님 오늘 개인정보를 제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저도 입양으로 갈 때 개인정보 쓰고 가야 돼요. 네.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자, 여러분 이제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이게 진짜 이쁘기도 한데 분양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저렇게 아종들 로컬들이 많은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격대 그리고 사육 방법 그다음 번식 방법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부터입니다. 진짜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처음 입양할 때 최적화 금액적으로 접근할 때는 로던이라는 아종의 네. 이 친구거든요. 오, 와, 이쁜데? 네. 이 친구 너무 이뻐요. 성격은 다 똑같아요. 이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맛이요? 많이 드세요? 맛보다는 먹이 있고. 아, 네. 네. 로던은 저까지만 아무나 막 입양하시는 건 아니고 사실 매니아층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테라피는 이제 그 아종이 되게 많고 브리딩 시장 활성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가 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노도는 엄청 매니아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 되게 매니아적인 특성이 있는 친구고요.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보통 많이 발견돼서 아종 자체가 캐롤라이나 캐롤이 됐어요. 아, 얘는 캐롤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얘도 이뻐요. 아, 얘네 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이뻐. 얘는 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40만 원입니다. 오, 좋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작은데 이제 물론 콘센도 상중화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정도 친구는 가장 오리지널 콘센에 가까운 1세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하나요? 100단입니다. 180에서 100만 원 정도. 아, 여러분 100단이 나왔어요. 테라핀 같은 경우에는 반려거북이로서 굉장히 오래 살고 키우기도 쉽고 정말 이쁜 거북이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테스 국제멸종위기종이라서 좀 귀한 것도 있고요. 반려거북이로서 하면은 사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우와, 그 다음 저 얘네 알 것 같아요. 오네이트? 얘네도 오네이트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어깨 너머로 다 봤습니다. 아, 평소에 이렇게 테라핀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아, 국어책이다 이거.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아, 혹시 얘네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애기 때는 오니트 특징이 잘 나오진 않고, 얘네, 오니트의 약간 별명이 있어요. 역변의 상징. 역변의 상징? 네, 아니면 정변의 상징 이런 거고, 아. 애기 때 모습과는 다르게 엄청 검어진다거나, 아니면 점이 막 나온다거나, 더 이뻐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인기도 많고, 재밌고. 아. 보통 요 정도가 약간 4대 아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5% 넘어가면은, 뉴볼이라고 하는, 아. 저희는 노블 테라핀이거든요. 얘네예요? 네. 어, 얘네가 확실히 뭔가 좀 다르긴 해요. 이게 좀 여러분들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죠? 근역화가? 예,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가볍게 2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해외에서도 2천만 원이에요. 네네네. 아, 그게 아니라, 예. 대표님 화장실 안 가세요? 급한데 잠깐 갔다 올게요. 아유, 그거 데리 누 가지고 가야 돼.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네이트 백테라핀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무 아장아장 귀여운, 온순해 보이지 않나요? 되게 순해 보이기도 하고. 슈퍼맨. 이 얘기를 듣고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정감이 가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기수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저기 뒤에 보면 이제 산호사라고 있어요. 이 산호사를 필수로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29도에서 뭐 30도. 자, 지금 아기 테라핀들이 크면은, 우와, 진짜 크네? 오, 이 정도까지 커지네? 어, 얘네 이러고 있네. 육지에 올라와서 지금 약간 일광욕 하는 것 같아요. 어머, 이쁘다, 얘네. 어, 뭐야? 어? 대표님, 알 났는데요? 우와, 아니, 이제 아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대표님, 알 났는데요?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수정란 나면은 부화가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보통 여러분들 거북이들이 물에다가 산란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육지 바닥에다가 흙을 파고 산란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물속에 산란을 하는데 이러면은 환경 조성이나 이런 거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분양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입양 받으시면서 약간 번식해서 분양을 할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입양을 베이비부터 해서 성체까지 키우려면 번식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가장 스탠다드 기준은 보통, 네, 3년입니다. 성숙도가 보통 3년이면 완성이 돼서, 네, 암컷을 3년 정도 키워야지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크고요. 네. 수컷은 3년 키워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좀 작아요. 네, 대표님. 네. 생각해보니까 저 입양받으러 왔는데. 맞다, 맞다. 이게 목적이 아닌데. 네. 아, 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입양받으러 왔는데, 저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다 이뻐요. 네, 다 이쁘고, 네, 네. 제 기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지만, 네, 이 분양가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분양가는 미모의 차이예요. 살아있는 생물은, 네, 부품이 없잖아요. 높은, 아, 많이 있어요. 많이 찾으시니까 그런, 네, 거죠. 네. 아. 누구나 다 김태희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편집자님 이거 살려주세요. 어, 와이프분 계시죠? 네. 제가 사실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렸더니 이것저것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이쁜 아이들로. 제가 좀 적당한 거 부탁드렸거든요. 와, 어, 이건 오네이트 아니에요? 네, 오네이트요. 한번 재밌게 골라보세요. 여기 일부러 많이 제가 담았어요. 왜냐면은, 네, 돈 똑같이 받을 건데, 그걸 보이니까, 예. 아. 이게 재밌게, 네. 재밌게. 아, 근데 저는 밝은 거 좋아해가지고, 얘랑. 네, 오네이트 그 친구하고. 네, 너의 가자. 이쁘죠? 아,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좀 밝은 느낌이 나거든요. 애기 때는 형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너는 내 운명이잖아요. 어. 얘도 귀엽다. 얘 머리 돌아가는 거 봐.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네? 너도 가자. 네, 아이컨택이 좋은 친구. 두 마리를, 네, 입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류는 진작에 발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제가 오늘 데려가보도록 할게요. 입양하실 때 대부분 흥분하세요. 차로 보내는. 자, 무튼 이렇게 해서 입양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아, 오늘 너무 기분 좋네요. 이 물거북이들 제가 잘 기르면서 나중에 이 사육 정보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 나중에 2편으로 성장 과정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우후.